자, 또 안녕하세요. 제스맘 장성숙이에요. 저 오늘 완전 신세계를 경험합니다. pH 센서를 하려고 수식을 알아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알아낸 수식으로 추세선을 만들 거예요. 왔다, 세상에. 아주 좋은 게 많네. 계시고 우와.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추세선 추가. 그 그래서 다음에 저희는 선형. 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래프 패턴이 여러 가지 뭐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. 다양하게. 근데 우리는 네, 선형이니까 선형이니까 선형으로 해서 수식의 수식의 차트를 차트를 표시. 표시하는. 와우. 그러면 이제 요, 이 수식을 아두이노 코드에서 이제 pH 계산값으로 쓰시면 됩니다. Y 값이 그럼 pH 값이 되는 거네요. 예, X가 전압값이 되고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니 내가 이걸 혼자 어떻게 하겠어? 와, 대표님 덕에 오늘 신세계를 경험합니다. 감사합니다.